애들을 데려가? 이걸 그냥... 일어나. 일어나라니까! 일어나, 데릴 테니까. 너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내가 마누라한테 손찌검이나 하는 그런 비열한 인간으로 보여? 그러니까 거기서 말해요. 네가 지금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고 있잖아. 손만 올려도 비명을 지르면서. 무서우니까 그렇죠. 내가? 미안해요. 갑자기 당신이 처음 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생전 처음 만난 사람처럼. 그래서 무서웠어요. 어렵게 나오는군. 처음 보는 사람 같았다. 다시 말해서 사람 같지 않게 느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뜻이지 뭐가 아니야. 내 말은요. 나 말싸움하자는데? 오만정이 다 떨어졌다 그거지? 그래요. 당신이 내 손을 잡고 차고 문을 열고 끌고 오는데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 같은 두려움에 평소에 내가 알고 있던 당신 얼굴, 아침 저녁으로 마주치던 얼굴인데 갑자기 내가 알고 있던 당신 얼굴이 아니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얼굴처럼 생각됐어요. 야, 좀 말 같은 소리 좀 해라.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안 무서워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바람 한 번 피고 빼고! 당신이 뭘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네, 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당신 잘못한 거 없어요. 바람 한번 핀 거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당신을 이해하자고 들면 다 이해하고도 남는다고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당신이 누군지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르긴 뭘 몰라. 뻔한 거지. 가장으로서 처자식 남부럽지 않게 먹여 살리고. 당신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 잠깐 한눈 팔면 낙오병이 돼서 밑바닥으로 떨어져. 당신하고 애들이 누리고 있는 이 안락한 생활이 거저 얻어지는 건 줄 알아? 배들이 불러서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당신 무슨 생각하면서 살아요? 말했잖아. 어떻게 하면은 애들하고 당신한테 남부럽지 않게. 나는요, 하루 종일 당신 생각만 하면서 살았어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당신이 우울해 보이거나 힘들어 보이면 마음이 조마조마하고요, 당신이 기분 좋아 보이면 덩달아 행복해지고요, 당신이 집에 있거나 일하러 나갔을 때나
당신한테 의지하고 살았다고요. 하지만 한 번도 당신 마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고요? 당신은 한 번도 나한테 당신 마음을 열어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지금 좀 어렵게 나오는구만. 어려울 거 없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때부터 그랬잖아요. 당신이 세운 인생 계획표에 나 같은 건 없었다고요. 내가 아니라 다른 여자였어도 당신은 결혼을 했었을 거고요. 야, 꼭 첫눈에 반해서 이 사람 아니면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한 사람이 몇이나 되냐? 시작은 그렇지 않아도 사는 건 그럴 수 있잖아요. 나요, 당신한테 하찮은 여자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무의미하게 내 인생 끝내고 싶지 않다고요. 무섭네, 연예진이.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똑똑하고 야무진 분을 하찮게 생각해서. 널 때려서라도 데리고 살려고 이리 끌고 들어왔는데 그런 단계 지났네. 뭐 막까지 하는 건데 할 수 없지. 뭐? 내 마음속에 돌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래서 바람 폈다. 뭐라고? 아예 가슴을 둘로 갈라주랴? 네 소원대로 들어와 보라고. 자, 들어와 봐. 들어와 보라고! 시들지 못하게 눈물로 감싸 안고 꽃은 하얗게 부서지고 가루가 되고 버려진 사랑이 된 걸 알아도 할 수 없는 쉽게 포기 못하고 눈물로 하루를 살고 수천 번 소리쳐봐도 너에게 나는 닿지 않아. 숨 한 번 울어봐도 다시 돌아오지 않아. 수천 번 소리쳐도 수천 번 소리쳐도 숨 한 번 울어봐도 숨 한 번 울어봐도